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민이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실 것을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유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연결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길.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 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는 환난을 피하거나 어려움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악에 대하여 경고받거나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이죠. 영적 생활을 늘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난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시험이 있구나, 시련이 있구나. 그래서 영적 생활하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하나 볼까? 그럼 마음이 즐거워지죠. 안 즐거우세요? 물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즐거움을 찾으러 가면 죄의식이 본능처럼 찾아들기도 해요. 은혜 받을 때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영성의 습관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하려는 것이 아닌데도 그 시간에 뭔가 내게 죄의식이 찾아오는 그것은 우리 영성의 빛깔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하면 뭔가 부정성을 먼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부정성의 빛깔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 신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빛깔들이 오는 겁니다. 영성의 가장 큰 적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위험합니다.
재판관들은 위험한 거고요. 왕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검열하면서 부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전적으로 우리가 갓난아이고 어린아이였을 때 누가 나를 믿음 안으로 인도하면 그때는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쁘고 복되었거든요. 하늘의 은하수가 한꺼번에 내게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은혜만을 사모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새로워져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선한 높아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빛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의 느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빛깔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파렴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낙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서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뢸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열심히 따르려다 보니까 부정성이 많이 쌓였어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부정성이 많이 쌓였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순도 높게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역이 뭐길래? 얘기하시려니까요. 사역이 뭐길래? 얘기하세요. 저 위층에 있는 분들, 저기 한가운데 계신 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사역이 뭐길래? 얘기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식이 뭐길래? 얘기해 주세요. 자식이 뭐길래? 예. 자식들이 좋아하는데요. 의외로.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비상체제로 가는 거예요. 비상체제로.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급하죠. 여러분,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상체제로 가는 거예요. 뭐 모든 스케줄이 올스톱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혼란과 파국을 가져다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 클라이막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우리가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그런 아젠다를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특별 새벽기도에는 이번 주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간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피곤과 판단과 그리고 나의 생각이 덕지덕지 붙은, 그래서 기괴한 얼굴로, 은혜 받지 못한 얼굴로,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디아스포라의 모습이에요. 나그네 되고 유민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도 행복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남으로 남으로 가면서 자기 땅도 없었고 어떤 보장도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만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앞에 운명을 건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라갔는데 복음을 따라가다가 파산했다. 제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면요. 그럴 때는 목매달고 싶어요. 그러려고 복음을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자식 만나면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줄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모아놓으세요. 꽃감이라도 모아놓아. 뭐라도 모아놔. 줄 게 있어야 돼. 줄 게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늙고 그러시면요. 자녀들이 와서 뭐 어머니, 아버지 뭐를 하면은요. 그게 아니고 내가 헌금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 뭐 하는데 내가 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늙고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그게 죄송하다. 에이 어머니 일생 동안 그냥 목사님들이 잘못이라니까 이 너희네들한테 뭘 또 내라고 그래. 인생들아 그게 아니라니까. 네. 자녀들한테 늘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게 성도의 마음인 걸 몰라요. 네. 왜냐하면 가끔 옛날에도 신방 가면 우리 부모님이요 이것저것 또 그런데 자꾸 뭐 교회에다가 뭘 드리고 싶어해요. 미혹돼가지고 현혹돼서 꼬임을 받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하면요, 막 나가는데 막 금반지를 빼가지고 막 주머니다 넣는 거예요. 금반지를 빼서 막 이런데 막 숨겨놓은 막 손자 주려고 했던 거 해가지고 막 줘버리는 거야. 네. 마음이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성을 없앱시다. 할렐루야. 네. 자꾸 자기 검열하면서. 자기에게 그 정죄의 시선을 두지 마세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검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정죄의 시선을 돌리면서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빡빡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대신에 다른 영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넉넉해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프리쉬해야 됩니다. 딱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고생 많이 했구만.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많은 사람 떠나보냈네. 교회도 여러 군데 전전했구만. 그리고 옛날에는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쯔빅뮬레 몇 돌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사역에 치여있는 사람이구먼. 그런 얼굴 하지 않기를. 순장님 얼굴 보면 늘 새롭고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 제자반 해야 될 텐데 일대일 해야 될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늘 높아심 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앞서 달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혼자서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사면초가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릴 때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당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축복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훌륭해서 온전해서 정결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미갈은 우상을 갖다가 다윗의 첩보 영화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 침상을 위장시키는데 우상을 가졌다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도 역시 드라빔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아직도 온전함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우상거리는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여리고성을 구했던 사람은 기생이죠, 기생. 예. 뭐 몸 파는 기생이었든지 그냥 술을 따르는 기생이었든지 아니면 그냥 종업원이었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생이라니까 뭐 기생인 줄 알지. 어쨌든 그렇게 향기나는 직업이나 신분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잖아요. 누가 판단하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스누첸 하라고요. 이용해 드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걸 아주 공포해버렸어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의 위엄이, 리더십이 의심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나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죽이기로 한 사람을, 그러면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거역하는 사랑을 그가 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일러줍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요나단은 나중에 같은 날 죽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에게도 동일한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울은 그 아들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요나단을 대해서도 막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울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예,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너와 나를 향한 경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다윗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19장에서만 네 번이나 경고합니다. 네 번이나 경고하는데 다윗은, 사울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5절에 이어서 그가 옹호하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어찌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십니까? 그때
6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으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이 요나단 앞에서 그 말의 명분을 잃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맹세대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또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올무에서 그가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요나단은 또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얘기까지 아마 알렸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또 안도감을 누렸을 거로 생각합니다. 8절에 그는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부마 삼기로 약속하고 그 명분을 갖다 씌웁니다. 왕의 부마가 될 거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블레셋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이용하십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킬수록 그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처럼, 노역을 시키니까 뭐예요? 자꾸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부지런해지고 근면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의 지혜를 앞서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괴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싸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우리끼리 갈등하면 안 돼요. 예. 디아스포라가 갖는 어려움이죠. 예. 늘 보는 얼굴이 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왜 전도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다 교인인데요.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위험한 표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에게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사자성어로 좌충우돌. 예.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싸워요. 다윗은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나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그 부정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조비평하는 거예요. 충고, 조언, 비판, 평가,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앞으로 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정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마음교로 인해서 한인사회,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다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은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경고는 그가 다시 악령에게 사로잡힐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구절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악령을 부리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울증이든 전신분열이든
아니면 정말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든 그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또다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랬습니다. 창을 큰 거 던지니까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창으로 단창으로 확실하게 죽이려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창을 던질 때 이렇게 훅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전령은 자객이죠. 왕의 자객입니다. 다윗을 감시하게 하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 그건 뭐냐면 자기 딸 미갈과 이제 침상에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잠에 걸어 떨어지면 아침녘에 그를 죽이라고 간악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또 깨워주십니다. 미갈을 깨워주셔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체도체 나옵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모두 다 죽일 사람뿐이에요. 맞잖아요. 예,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사울의 전령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나발이 그를 무시하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400용사가 칼을 뽑아 다윗을 겨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인생 힘들다.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악연밖에 없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뒤집어 보니까 어때요?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노베 제사장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갈도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고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지켜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진작 파산 냈어요. 여기서 제가 얼굴 보니까 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훌륭해서 캐리어 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전쟁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전쟁하지 마십시오. 일터에서 자기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은 블레셋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것들과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고 그 불신앙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미갈을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니까 자기 딸에게 줘서 안심시킨 다음에 그 자기 사위를 죽이면 자기 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게 되겠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줄을 사울이 알았는데도 그 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울을 변명하자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식어지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왕실에서 공주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에요. 사울도 아마 그런 일반 왕실에 이 절대 군주가 가졌던 그런 죄를 따라서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정략결혼으로 팔아넘긴다거나 전쟁 적국에 정략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으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거나 그건 사실은 적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마지막 공주였던 분이 이 덕혜 옹주라는 분이죠. 이 옹주,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는 것은 정실이 아니라 후실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고종 황제의 고명딸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일본에게 보내면서 뭔가 보험을 들려고 했던 거죠. 뭔가 보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식 교육을 받게 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으로 그 마지막 조선의 공주를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덕혜 옹주는 19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나라가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 황실이 남아 있는 건데 그 마지막 공주를 나라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덕혜 옹주의 삶은 파란만장하고 정말 불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죠. 이 대마도주 대마도를 뭐라고 그래 일본말로 대마도 하여튼 대마도죠. 대마도 대마도주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찬밥 취급을 당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못해요. 45년에 해방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언제 돌아왔냐면 1962년에 돌아옵니다. 89년에 세상을 장덕궁에서 떠나셨으니까 그리고도 27년을 사는 건데 이미 폐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본은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잘못도 있으니까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비참한 일이죠. 이게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미갈 얘기하다가 덕혜옹주까지 나왔는데 사울은 그 미갈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미갈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가져다가 인형으로 해가지고요 침대에다 놓고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가서 아프다는데요 그러니까 침대째 들고 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파? 그러면 침대를 들고 와 침대를 들고 와서 거기서 죽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딸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미갈은 자기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대한 또 한 번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지키신다, 그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경고이신 거예요.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9장에는 도망하다, 도피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하는 일이 없어요. 도망가고 36개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피해갑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내서 옆구리를 팔로 툭툭 차고 어쩌자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그를 불러 이끌어내니 베드로가 천사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다메섹의 성을 넘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비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장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원장이나 의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청소하시는 분만 알아도 도움이 돼요. 청소하는 분이 이 동원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먹을 것도 많이 가져다 주고요.
그다음에 침구도 갈아다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청소하는 분만 알아도 횡재를 본다 그런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버렸어요.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시겠어요? 힘들다고요? 어쩌다고 나만 이렇게 사면쳐가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도나스도, 그 다음에 예. 케이크도, 그 다음에 음료수도 섬겨주신 것도 다 사랑이고 다 빚이고, 물론 빚이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지를 맙시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거예요. 네. 전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저희 처남이 어머니 서천하시면서 화장할 때, 저는 이제 임종할 때는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못 있었고요. 전화로 임종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화장할 때 그 아들이 큰 소리로 어머니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아쉬웠고 죄송하고 그러지만 고마웠다. 그 사랑의 빚이 고마웠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관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화장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여운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빚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일이 없을 거예요. 사울처럼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